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현대 중공업 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수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프리카 및 유럽 소재선사로부터 각각 30만 톤급 VLCC 두 척, 5만 톤급 PC선 한 척 등 총 3척 2,400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VLCC와 PC선은 각각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도선 울산 본사에서 건조돼 오는 20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9월 말 VLCC 4척을 수주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로 2척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다양한 선정에 걸쳐 수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일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도 한국조선해양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